레인보우 식 시즈 운하맵 하얀색 건물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하고요. 좀 더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예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건물에서는 메뉴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서버실입니다. 서버실에는 바로 밑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서버실 제가 있는 뒤쪽에는 왼쪽에는 도크 스펀지점, 오른쪽에는 건설 현장 스펀지점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오른쪽 가시면은 건설 현장 스펀지점이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서버실입니다. 서버실에서 여기는 기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기계실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계실 앞에 있는 곳이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사무소 또는 관제탑 오피스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기계가 있는 이곳이 바로 관제탑입니다. 관제탑에는 이렇게 기계를 기점으로 왼쪽에는 저격 포인트와 함께 저기 있는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이 보이고요. 다시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건설 현장 스펀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제탑에는 이렇게 트랩도어가 존재하죠. 자 다시 관제탑 여기 있는 전부가 관제탑이고요. 관제탑 트랩도어, 그리고 여기는 관제탑 오피스, 관제탑 사무실, 여기까지 관제탑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이 관제탑 사다리방입니다. 또는 사다리방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사다리방에서도 똑같이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여기는 요트 스펀지점입니다. 광원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요트 스펀지점입니다. 자, 이제 관제탑 사무실을 지나서 여기는 1층, 여기는 3층 통로입니다. 2층 통로에서 이렇게 부수시면은 서버실과 민접해 있는 야외이기 때문에 서버실 야외에서는 왼쪽에는 건설 현장 앞쪽과 오른쪽에는 요트 스펀지점이 있습니다. 또다시 2층 통로에서 이렇게 바리케이드 부셔주고 앞쪽에는 여기는 관제탑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제탑 야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왼쪽엔 똑같이 건설 현장이고요. 오른쪽엔 똑같이 요트, 그리고 좀 더 가시면 주황색 건물 가리시겠지만은 여기는 부양식 도크 스펀지야입니다. 관제탑 야외, 여긴 야외 통로, 2층 통로, 여기는 서버실 통로입니다. 서버실 야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이 계단을 통째로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통째로 중앙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중앙 계단, 계단 통로 또는 1층 통로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곳이 지도 사무소입니다. 지도 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여기는 지도 저장소이고요. 지도가 많죠? 지도 저장소이고요. 여기는 지도 사무실, 그리고 지도 사무실, 지도 저장소, 여기를 테이블룸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룸 위에는 관제탑과 이어진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자, 다시 테이블룸을 지나서 지도 사무실을 지나서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에도 여기는 서버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고요. 주방에서 뒤쪽은 아까 전 서버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부양식 도크, 오른쪽에는 건설 현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뚫으시면은 건설 현장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주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식당입니다. 식당, 술병과 여기 그릇이 존재하죠.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 앞에 가시면은 일단 여기서도 요트 스펀지점, 그리고 왼쪽에는 건설 현장이 보입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요트 건설 현장.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건설 현장과 가까운 야외 계단이 보입니다. 야외 계단 여기밖에 없으므로 야외 계단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외 계단 통로,
여기까지 야외 계단 통로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식당 통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문 통로로 가시면 됩니다. 하얀색 정문 통로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 통로입니다. 계단 통로를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모형 룸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운하맵의 모양을 본뜬 예, 디오라마가 있죠. 배경이 있죠. 여기는 모형 룸입니다. 모형 룸 앞에 있는 곳이 상황실이고요. 상황실 안에 있는 락커룸이라고 합니다. 락커룸 또는 탈의실, 락커룸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지도 사무실과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상황실 위에는 사다리방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2층 사다리방. 그리고 여기를 뚫으시면 지도 사무실 왼쪽에 있는 테이블룸과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형룸 앞쪽 그리고 또는 상황실 오른쪽에는 하얀색 건물과 주황색 건물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입니다. 여기 구름다리고요. 여기가 주황색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황하니 뚫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요트, 뒤에는 부양식 도크 선착장, 네, 부양식 도크 스폰지점, 앞에는 요트 스폰지점입니다. 네, 구름다리고요. 모형룸, 상황실 위에 트랩도어, 사다리방과 이어주고요. 여기는 락커룸입니다. 여기는 모형룸 통로이고요. 또는 계단 옆 모형룸 통로이고요. 계단 통로 지도 사무실 지도 저장소 테이블룸 트랩도어 관제탑과 이어지고요. 주방 서버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식당 통로 정문 통로 이렇게 정문 통로 그리고 식당 통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야외계단 통로입니다. 야외계단 통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2층과 1층을 둘러봤고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중앙계단이고요. 여기를 계단 옆이라고 말합니다. 계단 옆이라고 말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다 통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긴 계단 옆이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하얀색의 지하 1층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기계실입니다. 2층의 기계실과 다른 지하 1층의 기계실입니다. 지하 1층의 기계실에서는 여기서 뚫으시면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이 건설 현장 스폰지점이고요. 건설 현장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왼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야외 계단입니다. 야외 계단. 그리고 주차장에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주황색 건물 저격 지점과 그리고 구름다리 위가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곳이 도크 스폰지점입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크 스폰지점 주황색 건물 옥상 구름다리 위 여긴 주차장이고요. 여기는 기계실이고요. 계단 옆 중앙계단입니다. 1층 통로 모형 통로 모형방 모형 상황실 락커룸 구름다리 지도 사무실 지도 저장소 테이블룸 주방 식당 야외계단 통로 식당 통로 정문 통로 중앙계단 관제탑 야외 통로 2층 통로 서버실 야외
서버실, 기계실, 관제탑 사무실, 관제탑, 사다리방,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운하맵 하얀색 건물 2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